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개인들에게 많이 내맡겨 두더라도 어떤 국가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 정 뭐 이런 모든 데가 기업들까지 합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가지고 선거라든지 언론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목표를 무자비하게 그냥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한국 내 댓글 부대 활동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4천만 5천만 정도의 댓글 부대만 동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선거 조작과 바로 직결된다. 동전에 마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댓글 부대를 4천만 명을 투입하게 되면은 한국의 여론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에 의한 한국 접수 작전이 뭐 일반 기자들이 아니고 계명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초한전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인데 그걸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서 일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루는데요. 한국의 댓글 부대 4천만 명 투입, 중국 최악의 세계전쟁 초한전을 벌린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을 본인들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본인들이 세계 패권을 그렇게 장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게 그냥 그야말로 바이블하고 같은 거죠. 목표 달성에 필요하게 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상시하게 다뤘고 그것을 뉴데일리의 조문정 기자가 굉장히 글을 잘 썼네요. 예를 들면 보시면은 그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중앙통전부가 있고 그 통전부가 해외 통전 공작을 집행하는 그런 관련 조직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국유기업, 민간기업, 지방정부 뭐 이런 NGO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풀 가동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목표에 적합한 그런 작전을 펼치고 공작 수법은 해킹, 스파이, 정보 분석, 투자, 합작, 뇌물, 이권, 특혜, 기부, 민계, 순수 민간, 교류 이런 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작의 대상은 뭐 교수, 기업인, 정치인, 지방정부, 고위관료, 언론인, 연구소, 싱크탱크, 문화미디어, NGO,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교포 및 화교, 뭐 교육기관 가리지 않고 아마 한국 내에는 뭐 깊숙이 아마 모든 것이 다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외 이 통일전선 중국 공산당이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한 축은 중국 정부기관이고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이런 범죄 마약 조직인 삼합회 그리고 또 중국 기업 해외 학교 뭐 이런 걸 다 동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마약 범죄 전쟁인 거죠. 마약과 범죄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상대국 사회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범죄 조직과 연대한 정치 공작을 벌리는 거죠. 한국의 범죄 조직하고도 이렇게 연합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파트만 딱 때가 여름 보게 되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재용 기자, 이재용 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계명대학의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장악해야 될 패권 확장의 교두보고 패권을 확장해 나가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은 반드시 친중국가 또 종속시켜야 될 국가 친중종속화해야 되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잊은 채 중국을 정상국가라고 착각한다. 모든 그 자유국가의 시민들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일당 독재 국가로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인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자유시민들은 다 망각한 채 그냥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 우리처럼 정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지금 계명대 교수님의 주장은 뭐 제가 수없이 그냥 부러졌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반쪽 밑쪽을 중국에 복속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중 종속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선거가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도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를 제조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분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명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에 맞춰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론 조작이 단순하게 뭐 과거에 그 경상남 도지사였던 그 젊은 양반 그 양반 차원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그런 작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친중 종속화돼 있다. 되고 있다가 아니고 돼 있다. 초한전으로 이미 우리는 깊숙이 내상을 입었지만 우리만 모른다. 중국은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듦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을 하면서 미중관계가 호전됐지만 최근 중국에서 망명한 공산당 핵심 비서가 덩 샤오핑은 미국을 속이고 미국의 선의를 최대한 악용해서 중국의 힘을 기른 뒤에 미국을 무너뜨리면 자유진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수뇌부들은 엄습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좀 개방적이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예, 공작에 참 노력을 크게 하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그런 호의를 선의를 그냥 이용했던 거죠. 중국이. 중국 공안의 폭로 선거 한 번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의 것이다. 예, 지난 대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댓글 작업에 4천만 명이 동원됐다. 계명대 교수님은 국내에서 전개되는 초안전의 사례로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제한 중국인들의 댓글 공작에 기반한 선거 개입 의혹, 인민해방국의 마약 유통 의혹 등을 제시했다.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인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조성 작업은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인데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작은 그야말로 우리 스케일이 다르죠. 한 기업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중국하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중국 공장을 가보고 그 스케일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놀랬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후에 그런 봉제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의 사례를 참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댓글 부대도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니고 중국은 그냥 수천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북한과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가운데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하다 보니 온갖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중국 특권 계급 출신이자 중국 공안 출신 여성이 중공의 실체에 대해 직접 폭로한 이야기라고 전제를 한 계명대 교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중국인들이 조선족 커뮤니티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에 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무슨 당과 무슨 무슨 후보를 찍게 하자고 작업해왔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여러분,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파가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필연적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친중, 소위 중국에 복속화된 친중국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과 친중화는 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우선순위가 그런 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참 계명대학의 초안전을 쓰신 교수님이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했네요. 우리 사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의 중심에도 중공과 인민해방군이 있다. 북한 마약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공 인민해방군 삼합회 혹은 중남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중공은 마약으로 벌어들인 대규모 이익을 기반으로 이미 우리나라 국내 범죄 조직들과의 연대를 많이 구축했다. 이렇게 번 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들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기업가들, 중앙정부, 국가정보원, 군대, 언론, 교육기관까지 매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가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도 이런 경고를 하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참 다행인데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참 이 오늘도 그 여론조작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댓글 부대에 의해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거조작의 실상을 그렇게 낱낱이 분석한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지금까지 4권이 나왔고 5월 30일 날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세상에는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대량 살상 사건을 매일매일 보면서 21세기의 국제사회가 저 무도한 전쟁과 침략을 결국은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시사면이나 국제면을 보게 되면은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전면 침공 그런 그 사례가 기사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은 대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그렇게 저항을 할까? 반항을 할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읽었던 여러 개의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뭐 이 게임이 되지 않고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그냥 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이 대만의 그런 군사력을 저하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화일보의 기자 김선영 기자가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아마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내용을 이 김선영 기자가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정부 당국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했던 부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상당히 확정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대만 정부. 하지만 청년들은 중국과는 분리된 나라가 대만이고 그래서 대만 침공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제 판단에 따르면은 참 철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 복속되는 순간 모두가 다 원점에 시작돼야 되는 것을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겠지만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만의 외교부에서 외신 기자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대만이 취약 판단 때 공격할 수도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자력 방어를 하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을 해주기를 요망한다. 그러나 10대 20대의 대만 사람들 가운데 정부가 할 일이지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할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할 때 지켜주려고 협조를 하겠죠. 미국이 자국의 이런 젊은이들을 파견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아마 지금은 용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SNS가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직접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전쟁 때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을 미국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건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정치인들의 그런 수사는 화려하게 짝이 없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50년대나 60년대와 다른 거죠. 예. 중국이 대만 침공 관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만 정부와 민심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만 외교부장은 9일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대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협력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이란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평화시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기가 바쁜데 대만 전쟁이 터졌을 때 대만 쪽에 서가지고 대만을 돕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위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자력 방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지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비하는 모양새지만 김선영 기자가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만난 보통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정부 당국자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하고 뭐 크게 문제가 대만 문제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날 대만 타이페이 한 야시장에서 만난 19세 남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대만은 중국과 완벽히 분리된 나라인데 왜 침공을 한다고 세계가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수준이 이 정도인 겁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고 중국을 단일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만을 여러분들 침공해가지고 복속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국제사회의 아주 뭐 명료한 그런 원칙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만 그걸 젊은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 배에 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부 당국자인 외교부장은 중국은 대만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면 공격할 수 있다. 대만은 이에 대비해 국방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투자를 늘리고 있다. 싸울 계리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권리도 없다. 지원 요청은 우리가 스스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잘할 수가 있는데 실전이 이름들 그렇게 전개가 될 때 대만 젊은이들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그게 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겁니다. 최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대만 방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침공과 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 침공에 어떻든 간에 연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와 달리 민간인들은 떳떳미지근한 민심이다. 중국에 대해 대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대만 외교 국방 관계자들과 달리 김선영 기자가 대만 타이페이 길거리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난 대만 민심은 사뭇 달랐다. 10대 20대와 30, 40대 사이의 온도차가 눈에 띄었다. 대만의 10대, 20대 청년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 야시장에서 만난 10대 남성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이지 솔직히 내 일에 와닿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던 한 친구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야시장에서 놀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 전쟁 준비 같은 걸 하지 않는다. 이게 젊은 세대일 겁니다. 대만 한 식당에서 만난 27세 사람도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침공하려고 해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최소한 그동안 가져왔던 정보나 지금 문화일보의 김선영 기자가 대만 야시장에서 만난 젊은 분들의 인터뷰를 종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인처럼 대만인들이 목숨 걸고 싸울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상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이라든지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결연한 그런 의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죠. 30, 40대는 이제 가족이 있을 테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우리 부모님은 중국에서 왔지만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당신이 중국 사람이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전혀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든 그거는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전혀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복속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돼야 되니까. 다음 총선에 민진당에 투표해서 대만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시진핑의 의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 리스크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명분만 쓰게 되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그냥 그거를 점령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문화일보 기자를 기사를 보고 오호 통제라 먹히겠구나, 최후의 한 명이라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함부로 못 쳐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이런 기사를 읽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만 이야기겠습니까? 대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망각의 재물이 되는가 보다. 대륙의 영하를 포기하고 본토의 한 귀퉁이 섬으로 쫓겨난 선조들의 핏눈물 나는 역사를 그저 지난 얘기로 치부하는 것이 대만의 젊은 애들의 분위기다. 하기야 이 나라에는 역사를 잊은 것 정도를 지나서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글대니까 더 한심하기만 하다. 대만 이야기 아닌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만 사태를 보고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발치도 못 따라오는 거죠.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몇 대고 뭐 경제력이 몇 대고 다 그거는 수사입니다. 수사. 장식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는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죠. 예, 전 국민 필독서가 돼서 허물어지고 훼손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되찾아서 국가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가계빚이 참 많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연히 BBC 뉴스를 보다가 G7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빚이 많네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최선진국과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통상 국제적인 기준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채가 보시게 되면은 100%를 넘는 수준이 105.8%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01년 말이니까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1개 국가 가운데서도 4위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이 이제 대략 한 1000조 좀 넘죠. 이걸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추계를 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전세 보증금을 포함 시에 소득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단연코 1등이다. 전세 보증금 1058조 원을 감안한 총 가계부채는 3000조 원이 되고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의 15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할 때 국내 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규모인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전체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대략 105에서 한 110%가 정도 되고 전체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약 156.8이니까 뭐 160% 내외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70대 분들이 일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한 신문에서 본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70세 이상의 워킹 시니어. 좀 쉬어야 될 나이인 거죠. 평생 동안 열심히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0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8년에 4.6%에서 2023년도에 6.6%까지 124만 명에서 187만 명으로 크게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 선진국 모임인 G7 국가들의 관련 내용이 이렇게 오늘 BBC 뉴스에서 다뤘는데 아마 G7 국가 가운데서도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가장 최고 수준 모양입니다. 이제 캐나다 가계부채는 집값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집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되게 모기지라고 그렇게 하죠. 모기지 대출금이 같이 올라가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짊어지는 그런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다루네요. 어쨌든 그 경제 저 G7 정상 국가들 가운데서 캐나다가 가장 빚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이제 그 주택청에 계시는 한 분이 불행하게도 캐나다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수준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제 그것은 경제를 취약하게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를 무척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캐나다의 가계 부채의 75%가 대개 이렇게 부채 그 집을 살 때 하는 모기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 여러분들 테이블이 아주 흥미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G7 국가가 다 나옵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예. 앞에 좀 짙은 책은 2010년. 이 영국하고 미국은 2010년에 비해서 2021년 10년 사이에 빚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많이 줄였네요. 빚이 늘어난 국가는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 정도고 이탈리아는 조금 늘었고 독일은 좀 줄었고 줄어든 나라가 영국, 미국, 독일이네요. 늘어난 나라가 캐나다,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밝은 색이 2021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니까 한 105% 정도 되겠네요. 캐나다가. 그다음에 영국이 한 85%, 미국이 한 80% 내지 70대 후반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전세 보증금을 포함했을 때 한 146에서 7%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한 105% 정도 되니까 거의 G7 국가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많은 캐나다 수준이 되는 거죠.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을 포함해야 되죠. 그게 이제 천조 정도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146% 정도 되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빚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아주 그 관대한 그런 대출 정책하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캐나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 필요한 것이 좀 빠졌네요. 그 이 나라 가운데서 특히 이제 빚을 가장 성공적으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해 가장 빚을 성공적으로 잘 줄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 거죠. 뭐 독일 사람들은 좀 검검절약하기로 이렇게 유명하니까 어쨌든 간에 빚 상황을 이렇게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집값 폭등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책 실패가 크게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이 없으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를 제대로 행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근래 이제 국제 관련 뉴스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침공 관련 그런 기사입니다. 거의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체주의자들 자유로운 그런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자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밀어볼 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푸틴을 옹호하시는 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그래도 독립국가를 그렇게 침략하는 거가 그래서 뭐 완전히 지금 전쟁이 1년 넘게 해서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 만신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전체주의자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명분만 있으면 침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명분이라는 것도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명분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포린 폴리스라는 그런 미국의 잡지에서,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타이완의 그런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아주 최근에 실시했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이 3월 달인가 이럴 겁니다. 예, 이게 언젠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중국이 그 타이완 반도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은 6%,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 72%, 잘 모르겠다가 21.49%죠. 연령대별로 보면은 젊은 분들은 압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러나 나이가 좀 드신 분일수록 꽤 많죠. 40에 49가 6.5%, 50에도 59세가 6.5%.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퓨 여러분들 여론조사,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적인 그런 충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 좀 2023년도 5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 결과가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이제 그렇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있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인데, 여러분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 47%가 그냥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했을 때 44%가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중국이 침략했을 때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면 50%가 여러분들 그냥, 이게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다음 타이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분쟁이 터졌을 때 45%,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했을 때가 49%, 타이완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가 40%. 그런데 지지해야 된다는 것도 높지만 거의 비슷한 비중이 미국인들이 그냥 깊숙이 관여되기 싫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한 거죠. 자국의 군사력도 동원돼야 되지만 자국의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제 중국 사람들,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서베이를 대학에서, 이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하고 그다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서베이를 했는데, 이것도 최근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아주 최근이네요.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타이완 침공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히 여기는 애국주의 열풍들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풀스케일 워니까 전면 공격이죠.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에 대한 전면 이런 공격이 감행됐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다수라는 거죠. 몇 퍼센트인가 하니까 55%가 중국 공산당의 군사작전을 찬동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33%인 거죠. 그리고 뭐 설령 이것이 거꾸로 돼 있더라도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얼마든지 관영신문이나 관영방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객관성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조사한 거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침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봤습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대만 정부,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문화일보 5월 16일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낮다, 높다, 잘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거의 67%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31%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밑에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쭉 보니까 한 분 이야기가 기담한데, 레지나1144님은 대만을 보기보다는 시진핑의 야수 같은 마음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걸 아닐까요? 홍콩, 대만, 코리아를 차례로 중국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 분류로 하면은 전체주의자들인 거죠.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전체주의자입니다. 전체주의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달리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전체주의 국가는 권력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음 권력자가 오더라도 전임 권력자의 그 의지를 같은 것을 승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국제사회 어느 누구가 멀쩡한 국가를 이런데 푸틴의 러시아가 침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침략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만이란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겠는가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침략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참 많은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한 대만 침공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게 강 건너 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이 이제 그런 전쟁에 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 그런 대비책은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잘 갖고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뭐 국내적으로 얼마나 내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라도 그냥 정파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제대로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 달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네 권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제 5권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한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의 거의 종신 집권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 체제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시진핑이라는 사람 자체가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예, 그 뭐 본인이 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소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권력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장기 집권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예를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친중 그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방법을 또 신속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참 선거 공정성을 윤석열 정부와에서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현재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앞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진핑의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그냥 적용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탈북민을 추적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이 탈북민을 보시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CCTV가 있고 또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안면 인식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면 인식 기술로 미행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탈북민의 시를 말리는 중국의 AI, 인공지능. 뭐 이거의 앞선 버전은 신장 위구르를 여러분들 통제 관리하는 데 이미 충분하게 검증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중국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그다음에 탈북민을 여러분들 추방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친중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당연히 뭡니까?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인민을 통제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국제 이야기가 중국 이야기가 아닌 거죠. 탈북민 이야기랑 하는 게 아닌 겁니다. AI 검열을 피해 차량으로 선양해서 난닝까지 인도했지만 공안에 미행이 붙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탈북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 A씨는 조선일보에 이달 초에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인 중국 광시성 난닝 인근에서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5명과 지원과 현지 브로커 여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중국 당국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검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해빙기를 맞아 한국행에 나선 중국 내 탈북민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그 10억 넘는 인민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좋은 날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인들에게도 불행하지만 중국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한테 앞으로 얼마나 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중국 사람들 안 됐네.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문제까지 여러분들 미쳐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탈북민 지원가자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으로 신분증이 없는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가능되게 됐다. 코로나 기간 중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안면인식 기술을 공항과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보안 검색에 적용하면서 신분증이 없거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탈북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중국 내 이동이 원천 봉쇄됐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안면인식 기술, 뭐 CCTV, 뭐 이런 생체 정보 이런 걸 활용한 그리고 뭐 언론 통제 이런 거가 여러분들 가능한 그런 시대에 권력을 쥔 겁니다. 오래 해먹겠죠. 탈북민 지원가들은 AI 검문을 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빌려 탈북민들을 태우고 2, 3명의 운전기사가 24시간 교대로 운전하며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동남아 국가 국경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안은 통신 감청과 스파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출발지에 체포하지 않고 전 노정을 미행 감시하며 이들이 국경을 넘을 때 탈북민은 물론이고 지원가와 현지 블로커 등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뭐죠? 예, 통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그룹의 80% 이상이 체포돼서 비상이 걸렸다. 북중 국경 전역에 탈북 방지용 철조망과 감시용 CCTV가 설치돼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어도 월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왔다. 최근 1억 원 가까이 상승한 탈북 비용도 탈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정은이가 참 좋아나겠습니까? 2019년에 1,000명 정도가 탈북을 했고 2020년도에 229명, 2021년도 63명, 2022년도 67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이용해 가지고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탈북민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걸 통해가 다음에 뭡니까? 한반도의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중국하고 이렇게 엮인 거가 대한민국 역사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그냥 거의 뭐 복속당한 상태로 살다가 그게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이제 겨우 숨통을 아마 지금 시대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국으로부터 숨통을 쥐어당하지 않는 상태에 사는 그런 시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뭐 선거까지 그냥 그렇게 완전히 장악이 됐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은 자기들이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나 노하우를 주변국에 계속 이제 수출하겠죠. 자기 편을 계속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탈북민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 인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월 30일 날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